저번 시간에는 해, 이번 시간에는 달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태양의 매력이라고 그렇죠. 했던 솔 엔칸토 같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입니다. 문. 블루문. 네, 청월이죠. 청월. 청월이죠. 청월이에요. 네. 무슨 기생이름 같기도 하고. 청월이. 월이 많이 들어가잖아. 명월이, 청월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콜트 어쿠스틱 기타 블루문이 이제 색상 자체가 워낙에 눈에 팍 띄기 때문에 TBS 색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달 크레센트 문이라고 해서 이제 초승달 느낌 있잖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초승달 이게 하현달인가? 그러니까 몰라. 상현달, 하현달, 금음달. 그렇지. 응, 이게 금음달이네. 그렇죠. 금음달. 이게 초승 금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달이 요렇게 오다가 이쪽에서도 요렇게 요쪽으로 금음달 그렇죠. 같은 느낌으로 요렇게 요렇게 돼 있죠. 크레센트 문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쪽이 더 두껍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달의 느낌을 줬고 요쪽에는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은 그 블루라군이라는 칵테일 아세요? 네. 블루라군 칵테일 색상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요런 색상이거든요. 블루라군 색상. 그죠? 딱 요 색깔. 그리고 이게 요런 살짝 하늘색 같은 느낌. 이게 파스텔톤 그 느낌에 이번에 몰디브 가서 바다 색깔 이거 보고 제가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게 그 원래 바다색이 아 개부러워 원래 바다색이 좀 파랗잖아요. 근데 거기에 산호가 죽어서 백화가 된 산호가 바다 밑에 깔려서 해를 받으면은 그게 색이 연해지는 거예요. 흰색을 섞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라군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이제 깊이가 딱 깊어지면 바로 퍼렇게 이제 되는데 그 라군 색깔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약간 놀러 가는 느낌. 칵테일 혹은 바다 라군 이런 느낌이라서 이 기타는 밤에 밤에 칵테일 밤 라군 바다. 기가 막히죠. 끝났네. 로맨틱하죠. 그렇습니다. 가장 로맨틱한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루문 이 디자인이 사실 요새 이제 유색 기타에 대한 저희 선입견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그 색깔이 칠해진 기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을 때 그게 맞아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맞아요. 오히려 좀 고가의 제품에서 이런 기타들이 나오면은 그 유색 기타가 왠지 막 상판의 울림을 답답하게 잡을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을 할 필요가 없게 퀄리티 컨트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뭐 유색 기타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가격을 걱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원래 색깔이 있는 기타들이 좀 싸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입니다. 이거 네, 엄청 비싸요. 199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네, 블루문 199만 원. 그럼 얼마나 고급스러운 스펙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2cm, 무게는 2.03kg, 두께는 99mm, 구프레 뒤뜰레는 79mm입니다. 쉐입은 OM 커더웨이고요. 솔리드 레드 시더 AAA 3 그레이드 굉장히 높은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은 솔리드 월럿으로 올솔입니다.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 헤드머신에는 곧도 SGL510Z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나는 비싸. 고급 스펙이다 라는 걸 바로 알려주고 있죠.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새들도 같은 재질이고요. 너트 너비 44.5mm입니다. 스트링 길이는 스트링은 엘릭서의 나노에 어쿠스틱 라이트 쓰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의 커스텀 크레센트 문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케일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LR백스 앤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앤썸의 고도만 해도 이게 가격이 최소 150은 넘겠다라는 그쵸.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렇죠. 네, 요거 두 개만 봐도. 그거 두 개만 봐도. 네. 이거 두 개가 달려있는데 150원도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게 가능한가? 네. 그쵸. 그리고 베벨드 암레스트. 그렇죠. 암레스트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고급 스펙 3종 세트예요. 다 고또, 들어가 있어요. 고또 510에 그 앤썸 픽업에 베벨까지. 그러면 그냥 200 당첨이죠. 맞아요. 최소 200 당첨.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이거 핀도 지금 저거 우드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고급스러운 스펙으로. 자, 여기만 봤을 때 이제 성격이 생길 수 있는 맞아요. 느낌이죠. 나머지 보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블루문 목젖도 있어. 목젖.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고급 스펙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문이라는 이 컨셉도 좋은데 그냥 이 기타가 그 솔리드 레드 시더잖아요. 시더색에 그냥 안 칠하고 그냥 시더 올려놔도 굉장히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네. 굳이 일단 뭐... 사운드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좋아요. 이미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 색을 고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것 같은 기타 블루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취향의 소리. 보면은 그 일반적인 로즈우드 스프러스 조합이 아니잖아요. 네. 월넛의 시더 조합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하면서도 네, 그렇죠. 약간 좀 시크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사운드가 납니다. 좋아요. 그럼 핑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분위기 있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오랜만에 그 느낌이네요. 별가루. 맞아요, 별가루 맞아요. 별가루 느낌. 샤랄랄라. 이거 쳐내나? 오, 좋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낭만적인 그런 배음들. 이런 느낌의 약간 근데 잘 화사한 낮 느낌의 그거는 아니고 약간 그 차분하면서도 좀 로맨틱한 그런 느낌. 호수에 비친 그 달빛 윤슬. 그런 느낌. 네, 달윤슬 좋습니다. 앰프 앤썸이니까 또 사운드 잘 나오겠죠.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E부터 쳐볼게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해상도가 좋네요. 이런 감성이 딱이네요. 너무 좋아요. 좋네. 좋습니다. 네, 감성 터지는 낭만적인 배음의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피거 들어볼게요. 네, 피거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좋다. 뭔가 그 스트럼은 그냥 기본 통소리가 좋았고 핑거는 앰프 소리가 앰프 소리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좋아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포마베베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마베베.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찰떡 같은 포마베베. 그 약간 블루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뭐냐? 오, 그걸 또 고생 기억해서 치네요. 아닌데? 오, 대단하다. 오, 토미 엠마뉴엘 버전의 블루문. 그 거의 한 1분 연습하고 지금 친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악보를 보고 이렇게 네. 했거든요. 이렇게 연습했는데 옆에서 야 이거 블루문 아니야 했는데 이거 이렇게 치는 거잖아. 저는 토미 엠마뉴엘 버전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블루문도 한번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어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별 보러 갈래? 나랑 별 보러 갈래? 그렇죠. 아이, 별 보러 갈래? 네. 블루문 아래에 별 보러 가는 그런 기타. 네. 저는 가장 낭만적인 배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 아무래도 이제 콜트가 199다 보니까 가성비가 조금 높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쵸. 네. 저 똑같습니다.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완전히 항목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예상 가능한 점수예요. 어 약간 어. 딱 유저빌리티는 이제 사운드 때문에 그렇죠. 딱 나오고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저 그 블루라곤 색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76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좋은 점수, 준수한 점수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코볼로입니다. 가격은 200만원이 넘어가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는 가격이 싼 것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기타 잘 만들고 너무 비싸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냥 맞아요. 뭐 거의 그 최후의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마지노선 같은 개념이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예전처럼 퀄리티는 부족하지만 값은 싸잖아 이런 느낌이 네.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 다음 시간에 200만원이 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코코볼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